오늘은 우리 동네에 새신랑 새신부 맞이하는 날. 이보다 즐거운 날이 없습니다. 마을에서 우리 전통 혼례를 보여주려고 노력한 게 너무 신기한 것 같고요. 온 동네 주민들 모두 나와 푸짐한 잔치상 차려 축하연을 벌이고. 전통 혼례 하신 분들 진짜 축하드리고요. 이런 말잔치 처음이라 되게 재밌네요. 고향 마을 전통 혼례 치르는 날, 그 즐거운 현장 속으로 함께 갈까요? 한겨울 동장군 기세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양지 바른 고향 마을. 충북 충주시 수원 보면에 위치한 관동 마을인데요. 오늘 이 동네 아주 난리 났습니다. 온 동네 주민들 마을 회관 앞에 직결해 들썩들썩 잔치를 준비하는데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랍니다. 저 오늘 사람들이 굉장히 북적거리는데 오늘 무슨 날인가요? 네, 오늘이요. 오늘 우리 관동 마을에 전통 혼례식이 있습니다. 마을에 잔치가 있군요. 더욱이 따로 예식장을 잡고 하는 보통의 결혼식이 아닌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전통 혼례를 치른다니 온 동네 주민들 총출동할 만합니다. 일주일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주민들이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뭐 워낙 주민들이 잘해줘서 뭐 다 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치 음식 준비하는데도 분주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사람도 많네요. 아, 분유회하고 새마을 회원님들하고 많이 나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마을 잔치 핑계 삼아 전국의 관광객들 200명 초대했는데 우리 마을 와서 배고플 것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될 일. 잔치 음식 차고 넘치게 준비하는데요. 잔치국수, 홍어회, 머릿고기 그 이외에 한 7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좋습니다. 관동마을에서 준비한 푸짐한 잔치 음식은 잠시 후에 맛보기로 하고 일단 그 전에 만나야 할 사람이 있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 신랑 신부인데요. 지금 한창 단장 중이랍니다. 과연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데요. 어라, 이분이군요. 지금 이 순간 새 신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마냥 좋다는 신부를 바라보는 새 신랑. 얼굴에 아주 웃음꽃이 만발했네요. 그렇게 좋은가요? 그게 더 이뻐. 아유, 좋지. 하자면 여태까지 또 남들같이 해주지도 못해갖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문화마을 행사에서 도와주니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말할 수도 없어. 수원부 총각이 필리핀 아가씨를 만나 알콩달콩 결혼 생활을 한 지 어느덧 18년. 농사 지으며 자식 낳아 키우느라 차일피일 미룬 결혼식을 이웃들 덕분에 이제야 올리게 된 건데요. 신부님이 입으신 옷은 옛날에 궁전에서 궁에서 공주가 입었던 옷이에요. 팔옷을 입고 앞에 덕분에 공주님 소리를 다 듣네요. 대대라고 하는 겁니다. 공주님이라 소리 들으시니까 기분 좋으신가 봐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하늘고 가나 귀족들이, 그 왕족들이 입었던 예복을 혼례 때는 일반 서민과 서민들도 입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혼례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례복을 입게끔 이렇게 허락한 제도가 하나의 섭성제도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 관가에서 이런 혼례복을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곱기도 합니다. 신랑이 눈을 떼지 못하네요. 신부님 걱정되세요? 이렇게 해서 보고 계세요. 신부님이 너무 이쁘셔서 그렇죠? 이게 여기 이쁘니까 이쁘네. 이뻐서 신부님 그만 모시고 얼른 보내세요. 신부님 여기 안 바쁘셔. 잠바 벗어. 나를 벗으시고. 오랜만에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쪽들이까지 쓰니 집에서 만날 보던 애엄마가 아니죠.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님입니다. 그렇게 신랑 신부가 꽃단장에 한창인 동안 행사장에서는 격식 제대로 갖춰 혼례상 차리기에 바쁜데요. 여기 오늘 상차리면 황색 과일과 핫쌀 중심으로 진설이 되어 있습니다. 쌀의 의미는 부귀를 상징하고 핫의 의미는 부드러운 과일과 다 막아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전통문화 간혼상제.
그중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홀린 날이니 하객들도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데요. 시골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시골 마을에서 어울릴 수 있게끔 국민분들과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과 전통 옷을 입고 옛날로 한번 돌아가는 그런 수업 여행을 하고 있어요. 모처럼 경험하는 전통 홀례 모두 다 같이 한복을 차려입기로 한 건데요. 기왕이면 일반 한복 말고 왕과 왕비복 멋들어지게 차려입는 거죠. 어머나 인물이 확 사시네. 너무 멋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 이런 것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입으니까 진짜 왕같이 멋있는 것 같아. 이런 전통 의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 행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전세환님과 신부 조희순양님의 플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야 달라 붙듯이 마침내 시작된 홀례식.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신랑 입장. 이어서 꽃가마 타고 신부가 입장하는데요. 신랑 눈에 꿀 떨어지겠네요. 그렇게 신랑 신부의 앞날을 환히 밝혀질 촛불 점화를 시작으로. 손을 맑은 물에 씻는 손 씻기가 있겠습니다. 평생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입에. 계속해서 신랑 신부 맞절.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겠다는 언약의 의미죠. 배우자를 존중하고 하나의 박이 두 개의 표주박 잔이 되고 있습니다. 표주박 잔의 짝.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 술 한 잔씩 나눠 마시며 백년 가약을 하는 것으로 홀례를 마무리합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는 이가 있는데요. 기분 좋지. 기분 좋지. 서로 잘하고 재밌게 사는 거 좋아해 나는. 그밖에 없어. 서로 좋아하고 잘 사는 게 좋아하는 거야. 홀리는 끝이 났지만 잔치는 이제 시작입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잔치 음식 푸짐하게 차려내는데요. 신랑 신부 백년 해로하라는 국수부터 한 사발씩 담고.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음식 부족하진 않으셨어요? 아, 남을 거예요 아마. 네, 부족하게 준비를 안 했어요.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예. 잔치집 와서 잔치 음식 맛있게 먹고 가는 것도 예의라고 하죠. 더욱이 인심 좋은 고향 마을에서 여럿이 어울려 먹으니 오늘따라 식욕이 더욱 돋는 게 국수가 아주 후루룩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맛있다. 음식 되게 맛있고요. 이런 말잔치 처음이라가 되게 재밌네요. 기분 좋고요. 그리고 이 마을 이 자체에서 이런 행사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전통 홀례 하신 분들 진짜 축하드리고요. 진짜 멋있었습니다. 아까 환영을! 예! 오늘같이 좋은 날 풍악이 빠질 수 없죠. 즐거운 기분을 더욱 북돋아주는 흥겨운 공연과 함께 다 같이 지화자! 관동마을 주민들도 손님들도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런 마을에서 우리 전통 홀례를 보여주려고 노력한 게 너무 신기한 것 같고요. 이 마을이 너무 독특하고 이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로 살아주세요. 아이 12명 낳으세요. 슬픔은 함께 나누어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널리 퍼뜨려 두 배, 세 배로 즐기고 그야말로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살아있는 고향 마을에서 펼쳐진 한바탕 흥겨운 잔치. 오늘 홀례를 치른 새신랑 새신부를 비롯해 관동마을 주민들 모두 행복하세요.